네,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대형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또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은행주들입니다.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이 거의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의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하지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JP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모두 인수합병 수수료 부분에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지만 웰스파고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간밤 시장에서 주가가 4% 넘게 뛰었고요. 4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1% 넘게 빠지면서 4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미 프리마켓에서 2.5% 넘게 뛰면서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4% 넘게 뛰었고요. 42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크린입니다. 미국의 대형 체인 약국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7%가 넘게 뛰었고 장중한 때는 10% 넘는 상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월스크린이라는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가 진단 키트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선 이 7% 넘게 힘을 받았고 5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은 모더나입니다. FDA 측에서 모더나의 부스터샷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3%가 넘게 뛰고 장중한 때는 5%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331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이 애플을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다시 한번 애플과 아이폰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이폰 13의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이유였는데요. 이 공급망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점은 애플의 이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간밤 시장에서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14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에서 또다시 결함이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특정 티타늄 부품이 설계보다 약하다라고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주가가 2% 가깝게 빠졌습니다. 보잉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서 약 50%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 교수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좀 강한 반등 보여주면서 마감했고요.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금융주들의 그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 또 거기에 따라 또 다른 경제 지표 특히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이런 그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반등이 들어왔고 특히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는 갭상승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그 하락분을 상당히 많이 메꾸고 지금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금융주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실적 시즌 초반에 호조가 지속이 되고 우선 이걸 통해가지고는 아마 이번 그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장도 상당히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약세장인데다가 원래 연속성이 없는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양 공급망의 부족 여파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싱가포르의 수출항, 특히 이제 선전에서부터 이제 싱가포르항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큰 해양 그 공급망들이 지금 상당히 잘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수출 물량에 전부 다 수출항에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조정을 거의 마친 해운이나 조선주 쪽에서 역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또 이제 TSMC가 역시 일본에다가 특수칩제조 공장을 2022년 착공해서 2024년까지 완공하여 그때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차량 반도체 등 특수목적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다시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에서 얘기한 걸로는 일단 코로나의 여파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내년까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사에서 눈여겨볼 것이 앞으로 에그플레이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농산물에서 오는 이 가격 상승이 그것으로 촉발이 되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들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용 물량에 따른 반대 매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또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